안녕하세요. 오늘 프로세스 혁신 SCM에 대해서 말씀드릴 박창현입니다. 얼마 전에 윤종형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SCM과 의사결정 프로세스뿐이다. 이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삼성전자는 SCM과 프로세스 혁신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네, 맞습니다. 이 SCM, 미래의 기업 전략, 미래의 경영 혁신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SCM 프로세스 혁신은 앞으로 기업이 글로벌 환경에,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초이스가 아니고 머스트입니다. 자, 프로세스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혁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화, 즉 SCM 혁신에 대해 당위성을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프로세스 혁신, PI는 일하는 모습, 바람직한 비전을 설계하여 일을 지원하는 평가 시스템, 조직 구조, 정보 시스템을 한꺼번에 혁신하여 조직의 프로세스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들과 정보 시스템, 조직 구조, 평가 체계를 우리는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는 CEO가 가장 중시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PI는 궁극적으로 SCM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SCM은 무엇인가? SCM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변화에 급변하게 변한 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그 대응 전략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 공급망 전체를 최적화하여 개발, 그리고 생산, 그리고 물류, 판매에 이르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통합 운영하는 기업 전략이자 혁신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이 SCM을 말씀드릴 때 수요 공급망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요. 이 수요 공급망을 타고 오르는 세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정보의 흐름, 자본의 흐름, 물동량의 흐름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흐름을 어떻게 빠르게 일사불란하게 고객을 향하여 쏘느냐, 어떻게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어떻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러한 빠른 흐름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느냐, 이것이 SCM의 핵심입니다. SCM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가시성 확보, 그 다음에 복잡성 감축, 그리고 스피드 향상입니다. 이 가시성 확보는 수요 예측과 마켓 센싱, 그리고 정보 시스템과 밑자방 관련이 있는데 일단 이건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스피드 향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지금 글로벌 시장을 다음 넘겨주세요. 이 드넓은 망망대를 이 기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대기업을 그 위에 떠있는 커다란 유조선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유조선이 한번 방향을 틀는 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대한 몸집이 방향을 아주 틀는데 천천히 돌겠죠. 몸집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90도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면 꼬박 반나절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기업이 인터넷 시대와 그 디지털 시대에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죠? 경쟁에 뒤쳐져서 낙오하는 건 시간 문제겠죠? 다음. 자,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몸집의 유조선을 어떻게 제트스키가 급선회 하듯이 기동력과 순간 제어력을 부여하느냐, 이것이 현재 그 대기업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딜레마입니다. 기업에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이것을 한번 얘기를 계속 해볼 건데요. 그 기업에게 스피드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곧 시장 대응력을 빠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델사 아시죠? 델이나 그리고 도요타는 최고의 자동차나 PC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특히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프로세스 혁신 활동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명성이 흠집에 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은 수요 공급망 전체의 프로세스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좋은 제품을 제때 빠르게 신속하게
고객에게 공급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회사들입니다. 아, 다음. 경영을 자동차 경주에 한번 비유하면 과거의 경영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평탄한 대로를 시속 20km로 달려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고성장비였고 수요가 공급을 초월할 때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경영한 건 어떻죠? 아주 꾸불꾸불한 길을 시속 200km로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에서 200km로 달려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160km만 넘어가면 머리털이 쭈뼛쭈뼛 쓰고 아드레날린이 막 쏠려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꼬불꼬불한 가파른 산맥에서 이런 이 절벽과 낭떠러지가 있는 이런 꼬불꼬불한 길을 어떻게 시속 200km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래도 200km 속도는 내야 돼요. 경쟁에서 뒤처지면 기업은 바로 파산입니다. 그죠? 살아남기 위해서 200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에 날개를 달 수는 없고 정답은 그 산을 아예 깎아버리고 기존에 있던 길을 다 밀어버리고 8차선 고속도로를 내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아니죠. 시간과 자본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업에게 혁신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삼성과 같은 글로벌 선두기업은 프로세스 혁신조직, 즉 경영혁신조직을 상근조직으로 만들어서 지속적인 프로세스 혁신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는 PI 활동은 기본적으로 그 일하는 방식을 새로 구축하여 일하는 방식을 새로 구축하고 우수한 프로세스를 고려하여서 백지위에 재설계함으로써 프로세스 능력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회사들입니다. 조직의 벽을 허무는 PI 활동을 통해서 조직과 기능을 꿰뚫는 프로세스형 조직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그 프로세스형 조직 안에서 흐르고 있는 물동량과 자본과 정보의 흐름을 최고의 스피드로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SCM 프로세스 혁신의 핵심 테마입니다. 다음. 네, 여러분 델 컴퓨터 아시죠? 델 컴퓨터의 CEO인 마이클 델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공급망의 후반과 고객에게 향하는 속도, 즉 시간과 거리의 축소는 앞으로 기업이 글로벌 환경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절대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 절대적인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요소.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조직의 벽이라는 것은 정말 삶과도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예를 좀 들을 건데요. 제조, 판매, 물류, 그리고 개발, 생산, 이 각각의 조직 단위들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일하는 방식도 다 틀려요. 프로세스가 다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제가 제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조에서는 대량 생산으로 가능한 한 배치작업을 통해서 개당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양을 막 생산하려고 하죠. 그리고 영업에서는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팔기 위해 가격 할인이나 마진도 안 남는 그런 판촉들을 통해서 유통의 마법 빌어냅니다. 그리고 구매는 어떻게 하죠? 구매는 가능한 한 낮은 단가로 납품 업체들을 후려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조에서 판매 계획 없이 마구 생산하게 되면 재고가 쌓여 기업 전체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영업에서는 당장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지 않을 물건을 유통에 마구 밀어내면 일정 기간 후에 10중 팔고 반품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구매에서 만약에 저가의 부품만 구매하려다가 납품 업체가 납기일을 못 지키고 그리고 구매 리드타임만 증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공급 능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자, 고객이 필요하는 물건을, 당사에 필요하는 물건을 제때 만들어서 팔아야 하나 효율이나 매출 위주는 적기나 전체 이익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통상 물량 위주의 사고 방식은 이익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최대 생산, 최대 판매로 생산과 판매는 잘 되었으나 기업은
적자가 날 수 있다는 소리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급망 전체의 손익을 관장하는 공급망, 수요 공급망 프로세스의 주인을 만들어 프로세스형 조직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만든 PPT에서 완전히 다 이상하게 바뀌어버렸네요. 주체층이 건드린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특정 품목이나 고객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 한 조직에 묶어서 한 책임자에게 맡기고 바로 이 사람에게 손익을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손익을 책임지면 재고에 대한 책임도 지겠죠? 이러한 개념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제가 했던 말 지금 방금 반복했나요? 그랬나 보죠. 죄송합니다. 이 카드로 가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업 전략과 관련되어 있고 전달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컴팩트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서 막 그대로 설명하다 보니까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자동차 제조기업을 한번 예로 들면 흔히 배기량으로 자동차 종류를 나누죠.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뭐 이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차종별로 고객분도 나눌 수 있겠죠. 소형차를 선호하는 고객은 분명 대형차를 선호하는 고객과 뭔가 다른 특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객별로 제품군을 나눴을 때 각 차종에 그룹장을 한 명씩 두는 겁니다. 여기 CM1, CM2, 그리고 CM3, 4 보이시죠? 이게 각각의 고객별, 제품별, 그룹장들이 소유하고 있는 수요 공급망 전체의 오너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형차 사업부장은 소형차에 대해서만 연구개발, 구매조달, 생산, 물류, 영업에 이르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 손익을 관장하고 재고를 책임지는 겁니다. 뭐 중형차 사업부장도 마찬가지고 뭐 대형차 그룹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수영업차 그룹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평적 사일로 구조의 조직 단위를 그 벽을 허물어서 수평적 구조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의사결정력을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SCM 프로세스 혁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프로세스형 조직을 구축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직을 수술대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 이 각각의 조직 단위, 연구, 구매, 생산, 물류, 이 영업, 마케팅, 이 각각의 조직 단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죠? 이 각각의 이 벽을 아까 고속도로 말씀드렸죠? 고속도로 길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CM으로 보이는 각각의 그 수평적 그 화살표를 고속도로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품군별로, 제품별로, 고객별로 이렇게 CM1, CM2, 카테고리 매니저예요. 그룹장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형 조직을 구축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살아있는 습관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듯이 기업의 이 프로세스, 즉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쉽게 뜯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프로세스에 관련된 문제는 사람과 그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체계부터 바꿔야죠. 사람을 확실히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방법은 사람 그 마음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 지갑에다 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갑에다가. 평가 체계를 바꾸는 거, 인사 공과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영업에서는 수요 예측과 판매계, 즉 재고의 책임을 가지고 앞단에서 모든 공급망을 리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은 얼마나 목표 매출보다 초과 달성했느냐보다는 본인들이 세운 판매계획과 실행계획에 얼마나 근접하게 생산하여 뒷단의 공급망, 이 뒷단의 여기 연구, 개발, 구매, 생산 이쪽을 마구 흔들지 않았느냐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은 이건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조는 이 현재 팔리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서 제때 빠르게 생산하여서 얼마만큼 고객 만족을 증대시켰느냐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팔리지 않은 제품은 효율성 따진다고 무조건 생산을 해내는 게 아니고 생산하지 않아서 시장 대응력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는
얼마나 단가를 낮추었냐보다는 납품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얼마나 제때 적기에 싸고 좋은 품질 좋은 물건을 당사에 납품을 했느냐, 이런 종합적인 성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다음, 이러한 평가들은 바로 KPI라는 지표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KPI 즉 Key Performance Indicator란 그 아웃풋이 의도한 대로 창출되었는지 모니터링해서 그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의 가시성을 아까 말씀드린 그룹 장애에 제공합니다. 아웃풋과 인풋을 비교하여 만약에 아웃풋이 그룹장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피드백을 통해 인풋과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S&OP의 회의라는 주간 단위의 S&OP 회의라는 주간 단위의 회의를 통해서 사업 부장은, 즉 그룹장은 이러한 성과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KPI가 내부 프로세스 능력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주면 전체 프로세스가 내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 KPI를 만들어 놓으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KPI는 각각의 조직 단위별로 다 있어요. 생산, 물류, 뭐 영업, 판매 다 있어요. 하지만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레이서에게 그 가시성이 확보되었고 고속도로 도와줬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회의 하나 더 남았는데요. 그것은 이 평범한 고속도로를 아우토반으로 추가 디자인하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독일의 아우토반과 일반 고속도로의 차이점이 뭐죠? 이 아우토반은 고속으로 주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주요 도시를 우회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리고 제한이 출입되어 있고 또 그 이 절제가 커브가 극도안으로 절제되어 있습니다. 커브가 잘 안 되게 만들어놨죠. 자, 기업도 마찬가지로 태생적으로 복잡한 수요 공급망이 운영되는 환경을 최대한으로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고객, 모델, 자재, 협력업체, 창고수 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단순화와 표준화를 통해서 부가가치가 없는 활동들은 없애고 부가가치가 있는 활동들만 모아서 프로세스 사포를 줄이고 이렇게 하여 프로세스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것이 지속적인 개선의 PI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자, 이제 제가 할 말은 이제 다 끝냈는데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을 이렇게 간략하게 블랙포인트를 해놓은 것이고, 제가 프로세스 혁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SCM에 대해서 100분의 1도 얘기를 못했어요. SCM과 프로세스 혁신의 구심점이 되는 S&OP 회의와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못했습니다. 노른자를 다 빼먹은 기분인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여기 학생들도 많으신데 앞으로 졸업하고 기업에 취직을 하시게 되면 SCM과 꼭 만나게 되실 거예요. 특히 글로벌 대기업에 들어가시면 이 SCM과의 만남은 필연입니다. 그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SCM에 대해 더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프로세스 혁신 전도사가 되어 각 기업의 1%, 상 1% 안에 드는 그러한 기업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